안녕하세요. 태블릿 친구입니다. 아마존 파이어 HD 10을 구매했습니다. 먼저 개봉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쪽을 개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일반 태블릿 박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에서 열어주다 보니까 꼭 마트에서 봉투에 담은 제품을 개봉하는 느낌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일반 태블릿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포장도 좀 특이한 방식이네요. 네, 이렇게 잡아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네, 위에서 개봉을 하면은 충전기가 있습니다. 자, 충전기는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9와트 C타입 방식의 9와트 제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서가 두개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C타입 케이블이 하나 동봉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은 A타입 방식입니다. 네, 이제 없어요. 자, 본체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뒷면은 아마존 마크와 잘 어울리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플럼 색상을 구입을 했는데 연한 핑크 색상으로 아주 이쁩니다. 윗면은 네, 스피커가 한쪽으로 몰려 있고 다음으로 윗면에 볼륨 조정 버튼, 이어폰 단자, C타입 케이블 충전 포트, 전원이 있습니다. 측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단은 포트가 없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색상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주고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팅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치와 한글화하는 과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주고. 네, 전원 켜졌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설치 링크를 순서대로 접속을 한 다음 다운로드 링크 APK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글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된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시킨 다음 구글 앱을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구글 앱을 실행한 다음 More, Setting, 구글 어시스턴트, 랭귀지, 한국어, 대한민국 추가, 안드로이드 랭귀지 세팅, 한국어 추가, 그리고 순서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보이스만 보이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안 보인다면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화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태블릿을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어 타블렛に 新しい 기능이 登場. 알렉사를 使って 音楽の再生、通話、ニュースや
電車の運行状況のチェックなど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タブレットでアレクサを使うには、アレクサと話しかけてください。アレクサ、今日の天気は？今日の天気は晴れです。最高気温は25度、最低気温は19度。話しかけるだけで見たいビデオの検索もできます。 アレクサ, アクション映画を探して。 こちらが見つかりました。 Currently, in Olympia, you'll see lots of clouds with a high 49. From watching movies and reading books, to asking Alexa for the weather, there are lots of ways to enjoy your new Fire tablet. Try asking Alexa.